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음식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고추장, 뭐 된장 뭐 이런 장류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장맛을 보면 그 집주인의 솜씨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 했죠. 그만큼 장맛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장을 구입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장을 집에서 고집스럽게 담그면서 전통을 지키는 분들도 요즘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이 파평윤 씨 가문에 내려오는 간장입니다. 천리장을 만들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윤왕순 명인을 오늘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요즘이 장 그 담그는 때 아닌가요? 조금 지나야 되겠죠. 지금은 메주를 숙성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예, 장을 만들려면 메주가 필요한 거죠? 예, 메주를 잘 띄워야지만 맛있는 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이 메주를 띄우는 시기인가요? 예예. 예, 결국은 메주가 이제 장으로 변하게 되니까 아, 장을 만드는 이제 초입이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예, 제가 요즘도 장을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명인이시니까 뭐 당연히 만드시겠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도 사 먹지 않고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 걸 알고 계시죠, 있는데 뭐. 정말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메주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제 직접 메주도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면 구매하셔서 담그는 분도 계세요. 아, 그 메주 띄울 때 보면. 아, 그 대단하거든요. 검은 소태 불을 지펴가지고 콩을 노란 콩인가요? 콩을 삶아서 저희 이제 처음에 이제 콩을 선별한 다음에 이제 한 불려줘야 돼요. 콩을 좀 그렇죠. 불려준데 하룻밤 불려주고요. 새벽부터 끓이기 시작하면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콩을 불려가지고 그러면 익혀야 되잖아요. 8시간쯤 삶아줘요. 아, 8시간이나 삶아야 제대로 익습니까? 익은 콩이 다는 아니잖아요. 또 그걸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예전에는 절구에다 빻잖아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절구에다 빻아서 손으로 다 수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뭐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기계로 빠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쉽게 하려고요. 직접 천리장을 이제 제조 생산을 하시니까. 아, 저 어렸을 때 보면 말이죠. 메주 띄울 때. 큰 일이에요, 집안에서. 콩 삶으려면 아이들이 갖다 먹으면 어른들이 걱정하셔가지고. 그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많이 걱정을 하셨죠. 어린이들 지금, 입장에서는. 뭐 잔치 비슷해요. 삶은 콩을 먹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아무래도 먹기가 이제 많은 걸 음식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도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애들이 잘 안 먹지만 지금도 옛날 기억을 하고 먹어보면 맛이 좋아요. 구수하고. 자, 일반 장독에 메주를 띄우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 천리장도 이제 역시 메주는 띄워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똑같이 장을 담그는 거예요. 장을 담궈주고 이제 맑고 깨끗하고 맛있는 장이다 해서 감청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감청장으로 천리장을 만들어야 돼요. 보통 장보다도 더 맑은 더 맛있게 잘 담아야겠죠. 간장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네요. 그걸 감청장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천리장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가 되나요? 이제 소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아, 소고기가 들어가는군요. 소고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소고기 부위 중에서도 기름기가 제일 적은 우둔살을 사용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감청장이 간장이 이제 천리장이 되는 것인데 왜 천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글쎄요, 뭐 어른들 말씀에는 그 장으로 음식을 해서 천리를 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같이 냉장 시설이 좋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냉장 시설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파평윤 씨시잖아요. 파평윤 씨 뭐 내림장이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집안에서 대대로 만들어 온 장입니까? 몇 대가 내려왔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한양에 사시면서 여기까지 시집을 오셨어요. 할머님은 파평윤 씨 아니셨겠네요. 이 시성을 가지고 계신데요. 친정 아버님께서 관직에 계시니까 궁을 많이 다니시면서 배우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자손 대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멧돼지에 아, 내려오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지금 윤왕순 명의는 이제 파평윤 씨시고. 예. 예. 그 사실은 이 씨, 예. 뭐 본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씨손을 가진 할머니께서 예. 전술을 받게끔 하는데 예. 크게 기여를 하신 거군요. 예예. 예. 예. 옛날에는 궁이나 사대부가에서만 먹었지 일반 사가에서는 아마 해 드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러겠죠. 봐도 먹고 살기 예. 힘들었는데 예. 소고기를 어떻게 그냥 먹기도 힘들었는데 네네. 장에다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예. 아마 귀한 장인 것 같아요. 예. 자, 이 천리장 병인이 되셨는데요. 언제 예. 되신 건가요? 2013년도에. 2013년도에요. 예, 예. 예. 그 명인이 국내에 많이 계시죠? 예. 저까지 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64명 정도. 오, 네. 예, 장류에는 한 6명 정도. 아, 장류 쪽에는 예, 6명인데 예, 예. 그 가운데 천리장 쪽으로 명인이시군요. 예, 혼자 예. 명인이에요. 제가 50호 명인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50번째. 국가지정 예. 예, 음식 명인. 예, 예. 아, 우리 전라북도에도 다른 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예. 예. 전라북도에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10명쯤 계셔요. 아, 10명쯤. 예. 64명 중에 10명이 계시면은 예. 아, 음식의 고장답다 이렇게. 예, 많이 계시죠. 예.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천리장, 네. 천리를 가도 변함이 없는 예. 그런 장. 예. 조미료로 이제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 예. 그 음식의 보존 기간이 길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고 하고요. 자, 오지간 이 천리장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일반 장, 감청장 아주 예. 맑은 장에다가 예. 고기를 넣어서 예. 또 이제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예. 좀 소개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제 소고기를 삶아가지고 예, 예. 이제 깨끗이 기름기를 처음에 이제 없는 부위를 사용하셔야 돼요. 기름기 없는 예, 고기. 삶아줘서 말린 다음에 빻아서 간장을 넣어놓고 끓여주는 거예요. 그 소고기 어느 예. 부위인가요? 우둔살이요. 우둔살이면 어디에 있는 엉덩이 부분 엉덩이에 같아요. 있는 살. 예, 예. 아, 엉덩이 있는 살. 기름기 없는 살. 예, 예. 예. 그걸 예, 삶아서 예, 말려야 된다는 예, 거죠? 예, 말려서 가루를 내준 다음에 고기를 또 가루를 예, 예. 내요? 예. 가루를 내려면 말릴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절구에다 곱게 빠준 다음에 예, 채로 예. 쳐서 곱게 가루를 낸 다음에 예, 끓여주면 돼요. 그 가루를 예. 그 감청장하고 섞어서 예. 이제 계속 끓이는 겁니까? 예, 예. 어, 어느 정도까지 끓이게 되는 것인가요? 많이 끓여야 돼요. 몇 시간을 요구해야 돼요. 아. 이게 한번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예, 예. 그 어린 시절에 예. 파평윤 씨 집안에서는 뭐 내림장으로 천리장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네네. 천리장을 드셔보셨습니까? 예, 아, 저희는 그러셨어요. 먹고 예 많이 먹어봤어요. 그렇죠. 아, 예. 할머니가 전수를 해오셨기 때문에. 예. 예, 어머니가 하실 때는 예. 아무래도 고기가 이제 귀한 때라 해놓고 이제 귀한 손님만 오실 때만 많이 활용을 하셨죠.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은 뭐 아파서 밥을 못 먹는다든지 뭐 반찬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 거기다 밥을 금방 했을 때 어. 밥을 비벼주시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예. 예. 그, 저희도 어렸을 때는 뭐 외간장, 조선간장 예, 예.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예. 아무튼 이제 간장으로 이렇게 흰 쌀밥에다가 아플 때 예. 예, 간장으로 이렇게 비벼서 기름 주면 쳐서, 그것만 예. 해도 굉장히 맛이 있었어요. 예, 예. 참기름만 넣어주면 아주 예. 맛있어요. 천리장은 더 기가 막히게 맛이 좋았겠네요. 국수를 해서 그 비벼 먹어도 아주 맛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물무침이나 뭐 볶음이나 이렇게 할 때 간장을 이용할 때는 다 같이 써도 돼요. 천리장이나 어육장도 간장이 들어가는 음식이면 다 쓸 수 있어요. 예, 음식이 간장이 맛있으니까 예. 옛말에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의 음식 맛을 보려면 장맛을 먼저 봐라. 맞습니다. 그러면 예. 맛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천리장이나 어육장으로 음식을 하면 예. 정말 맛있어요. 장이 맛있으니까 네. 진짜 맛있어요. 예. 어떤 한 분은 예, 저기 어육장을 주문하셔서 드셔보시더니 아주 감사하다고 굉장히 고맙게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네. 너무 음식이 맛있다고 예예.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천리장도 또 가서 드셔보신 분은 아주 장을 맛있게 잘 담아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음식 맛을 통해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예. 이걸 그 제조한 분에게 예예.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예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일부러 주시더라고요. 아. 장이 너무 맛있어서 네네. 음식을 맛있게 잘 해먹을 수가 있다고 예예. 감사하다고 전화 예.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간장만 말 있어도 예. 그냥 밥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반찬 없어도. 예예. 근데 거기에 고기까지 고기 가루를 통해서 만든 천리장 예. 또 뭐 다양한 고기와 생선을 예예. 이용해서 만든 어육장 예. 예. 이런 걸로 아 비벼가지고 예. 예, 하얀 쌀밥에 비벼가지고 먹게 되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 침이 고여가지고 말이죠. 예. 한번 맛보셔요. 저희 조금 가져왔으니까. 아 그러세요? 네네. 아 그래요? 예. 예. 자, 이 그 천리장을 예. 그 전수를 받으셨잖아요. 네. 전수해 주신 분은 어머님이시겠죠? 네네. 예. 어머님이 너 이거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전혀 안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못하게 말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셨어요? 못하게 말리셨고요.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는 딸이 많아요. 일곱이나 돼요. 아, 딸 부잣집이셨군요. 예, 딸 부잣집이에요. 네. 큰 집하고 저희 집하고 똑같이 딸 일곱에 아들 셋, 10남매씩 두셨거든요. 아, 예. 예. 어머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예, 딸들이니까 아무래도 결혼해서 출가해서 나가서 살게 되면은 음식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네.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하실 때는 항상 딸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언니들 둘이 계신데 그 밑으로 동생이 전부 다예요. 그리고 예. 언니들 둘은 어머니하고 같이 직접 하시고 예. 저희들은 옆에 앉아서 딱 무릎 꿇고 앉으시라 그래요. 뛰어다니기도 예. 못하게 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네네네. 어머니하고 언니 하는 거를 잘 보고 배우라 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지금은 보는 것만으로 족하지만 예. 너희들이 이 다음에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돼서 직접 만들게 되면 옛날에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더라 언니가 이렇게 했더라 하는 생각이 날 거라 하면서 항상 어머니는 딸들을 곁에다 두고 음식을 하셨어요. 예, 예. 장을 담그실 때나 뭐 큰일 그 이제 손님이 오셔서 음식을 하실 때도 네. 딸들이 집에 있으면 항상 옆에 와서 심부름 해주면서 네. 보라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견학만 하셨습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는 예, 것만 어렸을 하셨나요? 어렸을 때는 눈으로 보는 것만 했죠. 아. 그런데 이제 제가 하려고 어머니한테 여쭈니까 뭐하러 지금은 다 사 먹고 사는데 굳이 그걸 하려고 그러냐. 네. 너 밥 먹게 살기 충분한데 네네. 왜 그런 일을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말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머니 전 이걸 해야지 살아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어머니가 잘 아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집하고 이걸 했어요. 예, 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벌써 17년째가 됐어요. 예, 여기라 하면 예, 이제 완주군 경천면. 예, 예, 서울에 살면서. 아, 예, 원래는 여기서, 서울 분이세요? 아니요, 여기서 고향인데, 친정인데요. 아하. 제가 어려서 서울로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38년 만에 다시 왔어요. 아, 그래요? 고향으로. 예, 남편이 이북이 고향이 원래 피난민이에요. 어,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시어머니, 네. 시아버님이 오셨는데 예. 이제 남편을 얻고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예, 고향에 이북에 두신 분이라 고향이 없으니까 우리 고향 시골에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네. 시골에 왔어요. 그래서 17 예. 해수로 17년째 됐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다 그랬더니 못하게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 해야 이제 할 거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자꾸 말리셔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옛날에 하시던 거 이제 기억하고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자꾸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보면서 다시 했어요. 네, 네. 하니까 제 맛이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지금 생전에 계시고요.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윤왕순 명의께서 만든 이 천리장 맛은 보셨나요, 생전에? 어머니요? 네. 예, 보셨어요. 아,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했다 그러셨어요. 잘했다. 예. 내가 만든 거하고 진배 없다. 예. 똑같다. 예. 아, 이런 평가를 들으셨군요. 예. 예. 어, 천리장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고향까지 내려와서. 예. 예. 그런 각오를 하신 건데, 그런 각오를 왜 하셨습니까?
시작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이런 장을 하셨는데 예. 다시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죠. 이 천리장 때문에 장류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아니요, 겁니까? 아니요. 장류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서울에서도 그걸 하셨습니까? 예, 예. 시작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하셨던 장까지 다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예, 예. 딸이 이제 문헌에 다 찾아보니까 네. 엄마 그 장이 천리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가 그 명인 준비를 다 해줬어요, 딸이. 네. 딸이 명인 신청을 다 해줬어요. 어허. 지가 서류를 다 만들어서 네. 예, 제조 과정 지가 와서 다 저도 같이 해보고 다 예. 해서 만들어서 예. 명인 신청까지 해줬어요. 대한민국이죠. 예. 파평윤 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 집안도 굉장히 여기저기 예. 예, 팔도에 다 흩어져서 살고 그러실 텐데 예. 거의 다 모르셔요. 아, 모르세요? 다른 예. 집안에는 요걸 보고 내림장인데. 예. 전시회에 가면은 예. 우리도 파평윤 씨인데 이런 예. 거 못, 안 먹어봤다고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파평윤 씨도 같은 파평윤 씨가 아니군요. 다 모른다 그러셔요. 아, 그래요? 예. 이 전라도 완주에 예. 이제 터를 잡으신 파평윤 씨 집안에만 예. 대대로 이게 내려왔어요. 예, 예. 예. 내림장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전라도로 내림이 됐네요. 예. 예. 그 천리장이라는 거를 전국에서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거의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예. 일본에 계시는 분이 천리장을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오, 그분은 예. 평소 알고 계셨대요? 예, 천리장에 대해서 좀 아셨나 봐요. 아셨는데 예.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교포이신가요? 예, 예. 한국 이제 그 어려서 파평윤 씨입니까? 아니요. 오. 최씨성을 가지신 분인데 네. 아주 어려서 일본으로 가셨나 봐요. 그런데 네. 일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네. 천리장을 많이 찾았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예. 예. 또 그렇게 예, 또, 좀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예전에도 그 확실히 천리장이 있었고 예, 있다는 또,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드신 분들도 계셨었고 예. 그것은 사실이었던 모양이군요. 예. 예. 자, 그 명인 지정되니까 달라지는 점이 좀 있던가요?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시니까 좋고요. 예. 그리고 많이 맛있는 장을 여러분한테 공급해드리니까 제 마음도 뿌듯한 것 같고요. 예예. 예. 자, 아무튼 뭐 알아주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천리장의 명인이 이제 되셨단 말이에요. 예, 예. 단순히 뭐 알아주니까 좋은 것 말고 예. 또 명인으로서 예. 천리장의 그 전수자로서 예, 본인이 평소에 느끼는 그런 점이 있다라면 예.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는군요. 글쎄 많은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예. 이게 내려오는 거를 이제 잊혀지는 거를 다시 할 수 있었던 점이 아. 뿌듯한 것 같고요. 예, 예. 이것을 사라지지 않게 네. 네, 딸한테도 전수해 주려고 네. 지금 딸이 이제 학교 공부를 하고 결혼해서 애들을 키우다 말고 네. 잠시 이거를 해보겠다고 식품 전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예.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엄마 뒤를 이어서 할 수 네. 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아주 보기 좋아요. 윤왕순 명인이 아, 이 천리장을 재현해가지고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 안 가지셨으면 예. 이게 파평윤 씨 집안의 내림장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묻혀져서 예. 예, 사라져 가겠죠. 예. 그것을 이제 예. 계속 다시, 보존할 수 있도록 한 예. 것이 예. 참 의미가 있다. 아무튼 전통을 이어가게 돼서 포근하 제 입장에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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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따님이 그렇게 대물림을 해가지고 예. 천리장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 예. 이렇게 각오를 다졌다고 하니까 예. 그것도 참 다행스럽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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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장 명인 우리 윤왕순 여사님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예, 돼지고기나 양고기도 한 번씩 해봐야 되겠고요. 예, 예. 또 맛있는 쪽으로 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것저것 또 해보고 천리장이 있다는 것을 예. 널리 좀 알리고 싶고요. 네. 예, 끊어지지 않게 잘 예. 이어갔으면 합니다. 예. 예. 아,
오늘 귀한 또 장맛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정말 다양한 우리 예. 전통 그 장들이 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돼지고기를 이용한 천리장을 만드신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